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저 그 281페이지 그지? 아, 281페이지 5번. 그죠? 5번 문제, 그지? 5번 문제부터 시작하는데, 자, 여러분 그죠? 거기 한번 일단은 자 문제 푸는 요령. 자, 일단은 뭐부터? 일단 뭐 지문 확인하자. 지문 뭐 하자? 확인. 지문을 확인하면서 이 지문을 가지고 지문의 제목을 붙여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게. 그럼 지문을 확인하고 지문에 뭘 붙이고 제목을 붙이고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뭐를 찾자? 쟁점. 무슨 점? 쟁점. 이렇게 문제 푼다고. 그냥 쭉 읽어갖고 무조건 답. 그러면 자, 5번 한번 보면 갑과 을이 을 소유의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데 주택 계약 후 인도 전에 뭐 핵심 단어 어디 동그라미 소실. 자, 인도 전에 소실됐다고.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건 후발적 불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자, 그러면 이제 지문 확인하고 그다음 들어갑니다. 자, 1번.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해실된 경우 뒤에 안 본다. 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양쪽 다 잘못 없이 소실되었다면 무슨 부담? 위험 부담, 채무자주의. 자, 1번은 무슨 부담? 위험 부담,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경우 뒤에 보지 말고 자, 일단 연습한다. 자, 갑과 을이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하면은 무슨 부담? 위험 부담,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그럼 아무 일이 없었던 거. 그럼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하는데 자, 그럼 을은 매도인인데 매수인 갑에게 매매대금 있다 없다? 없다. 맞죠, 그죠? 자, 2번 갑니다. 2번 역시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자, 양쪽 다 잘못 없이 소실되었다. 무슨 부담? 역시 똑같이 1번, 2번 똑같죠? 무슨 부담? 위험 부담.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만약에 그러면 매도인이 계약금을 뭐 했다면 수령했다면 그는 뭐 한다? 반환하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3번 갑니다. 자, 갑은 누굽니까? 매수인이죠. 매수인의 과실로 소실되었다. 자, 매수인의 과실로 소실되었다. 매수인의 잘못으로 소실되었다.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 해서 매도인, 을은 갑에게 여전히 매매 대금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다고. 위험 부담 딱 쉽잖아요. 위험 부담은 어떻게 보면 지문 확인했는데 지문이 무슨 부담이다? 위험부담 제일 쉽다. 위험부담 꼭 나오면 맞춰야 된다. 그 다음 자 4번 갑니다. 을의 과실로 소실된 게 을은 누굽니까? 아니 을은 누굽니까? 을은 자 이렇게 읽다 보면 이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문제 풀 때 어디냐면 그게 을 소유의 주택 거기에다가 본문에 을 소유 주택에 동그라미에 있는데 을이 매도인이라는 거지. 매도인 채무자. 자, 어쨌든 을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하면 이건 무슨 불능? 이행불능이지. 갑은 을에게, 매수인은 매도인 을에게 계약을 무슨죄? 해제할 수 있다. 자,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에 양쪽 다 잘못 없이 소실된 경우 자, 수령지체 중에 위험부담 다시 뭐 수령지체 중에 위험부담은 무슨 자주의로 간다? 채권자주의로 가죠. 그러면 을은 매도인 을은 매수인 갑에게 여전히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자, 그럼 다시 요거 문제 가지고 확인합니다. 그럼 어쨌든 근데 보통은 그죠.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인데 여기서는 누가 을이 매도인이고 갑이 뭐다? 매수인. 긴장한다. 그지? 딱 하면서 다시 1번 간다. 1번. 항상 1번은 자 경우가 항상 경우 나오거든. 그럼 경우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계약했는데 아직까지 인도 전에 소실되었는데 자 1번 다시 합니다. 자 멀리서 자꾸만 문제 분석하는 연습해야지. 그지? 갑과 을이 책임 없는 사유로 자 요게 핵심입니다. 갑과 을이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 계약 후 양쪽 다 잘못 없이 소실 무슨 부담 위험 부담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자, 2번 갑니다. 역시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무슨 부담? 위험 부담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채무자주의 하면 1번, 2번은 둘 다 채무자주의인데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그럼 달라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받은 거 있으면 뭐 한다? 반환한다. 계약금이나 이런 거 받은 거 있으면 뭐 한다? 반환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3번 갑니다. 3번. 갑은. 갑은 누굽니까? 채권자 누구? 매수인이지. 자, 매수인의 잘못으로 소실된 경우 하면 매도인은 뭐만 청구? 대금만 청구.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다시 4번 갑니다. 자, 을의 을은 누굽니까? 매도인이지. 매도인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하면은 무슨 불능? 이행불능이지. 그럼 매수인 을은 계약을 무슨 죄? 해제 플러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그 다음 5번 갑니다. 자, 갑은 누굽니까? 매수인. 매수인의 무슨 지체 중에? 수령 지체 중에 양쪽 다 잘못 없이 수령 지체가 훨씬 크죠? 그럼 수령 지체니까 무슨 자주의로 갑니까? 채권자주의로 가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5번은 이렇게 위험 부담이다 하는 거지. 그 다음에 6번 역시 마찬가지 기출 문제인데, 그지? 자, 6번 틀린 것인데, 4번으로 가는데, 출치입니다.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이행불능으로. 자, 이게 중요하죠. 4번. 뭐, 쌍방의 잘못으로, 잘못 없이 이행불능 하면 이건 무슨 부담? 위험부담.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지. 매도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과 채무자주의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럼 만약에 계약금 준 거 있으면 뭐 한다? 돌려준다. 매도인은 이미 지금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뭐 한다? 반환한다. 무슨 이득으로? 부당이득으로. 그지? 그래서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건 문제 이렇게 푼다. 그지? 그래서 5번, 6번은 무슨 부담 문제다? 위험 부담.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지? 그 뭐 7번, 8번. 8번도 역시 마찬가지죠. 8번이나 아까 5번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아, 8번, 5번 같은 거고. 맞습니까? 예. 자, 9번 갑니다. 몇 번으로 갑니까? 9번.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계약을 하면서 대금은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틀린 것. 자, 여기는 제목 붙이면 뭐를 위한 계약입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 자, 여러분, 갑을 병, 자, 지문 뭐를 위한 계약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 그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갑을병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거기에서 주로 뭘 가지고 주로 시험 문제 많이 출잖아. 생각해보자.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갑을병인데 주로 뭘 가지고 잘 낸다? 그렇지. 병을 가지고 잘 낸다. 누구? 병. 병은 어떤 사람이다? 수익자인데 어떤 사람이다? 계약하고 관계 없다. 당사자가 아니다. 단지 갑을병인데, 그죠? 자, 갑을병, 갑이 을에게 주고, 을이 누구에게, 병에게 돈 준다 했을 때, 요, 당사자는 갑과 을, 해제권 취소권 갑과 을, 됐습니까? 예, 해제 취소가 되면은 해제 취소 효력은 누구한테도 수익자에게도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그래서 수익자는 뭐 받는 제3자가 아니다?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그게 중요하죠. 무효 취소 해제됐다. 효력 그대로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그럼 만약에 무효 취소 해제되면은 을은 누구? 무효 취소 해제를 가지고 수익자에게 반환을 무슨 절? 거절. 그 다음에 수익자는 근데 만약에 을의 잘못으로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 누구 잘못으로? 을. 하면은 그럼 어쨌든 을은 이행할 필요는 없지만 병은 누구에게? 을에게. 을의 잘못으로 무효 취소 해제됐을 때 병은 을에게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하고 갑과 병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갑과 병은 무효 취소 해제돼도 계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수익자는 여전히 이행 청구할 수 있고 낙약자는 요 무효 취소돼도 여전히 이행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오케이. 그렇게 하면 끝. 끝. 그게 문제 막 많이 푼다고 해서 문제는 어쨌든 이걸 알고 있고 그다음에 중 연습이라고. 자, 9번 갑니다. 그 다음에 갑을 병 그대로 가는데 제3자 병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틀린 것. 자, 9번 풀고 있습니다. 283페이지 9번 그죠? 자, 을은 주어. 누구? 을은. 자, 갑과 병. 자, 갑과 병이 무효 취소돼도 을은 병에게 뭐 할 수 없다. 무효 취소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나와야지. 그지?
있다 하니까 OX, X. 그 간단하죠. 알면 간단합니다. 요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2번 병이 수익어사 표시 후 을이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은 무슨 죄 해제하고 병은 을에게 빨리 손해배상만 안 나와 있지만 병은 을에게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그치? 그 다음에 3번 병이 수익어사 표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에 대한 지급 청구권은 확정적으로 뭐한다 취득 맞죠 권리 취득 수익어사 표시는 권리 취득 그러면 핵심 단어는 권리 취득 계약이라는 단어 항상 병이 어떻게 했을 때 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되고 뭐 취득 그 다음 을은 또 을은 병에게 무슨 기간 상당 기간을 정하여 수익 확당 여부를 최고화해서나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을 뭐한 거로 본다 거절 거절 그 다음에 5번 을이 병에게 지급한 후 끊고 계약이 무슨지 해제되면 을은 병에게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5번 중요한데 5번은 만약에 받았다 누가 받았다? 병이. 병은 받았다. 절대로 돌려주는 경우 없다. 만약 돌려줘야 되면 누가? 병이 받은 걸 돌려줘야 되는 건 누가 돌려준다? 갑이 돌려준다 하는 거. 그런 거 그죠? 막 그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1번 한번 보자. 11번. 11번. 똑같습니다. 자, 1억 원을, 병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되는 갑은, 자, 토지를 누구한테 팔고, 누구한테 팔고, 을. 갑은 자기 소유 대지를 1억 원에 매수한 을과 합의하여, 그 즉, 갑이 누구에게 팔고, 을에게 팔고, 을이 누구에게, 대금을 누구에게, 병에게 지급하기로. 이게 이제, 자, 지문 확인하고, 그 다음 제3자를 위한 계약, 그 다음 뭐, 쟁점 들어간다,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옳은 것인데 갑이 합의 내용을 병에게 통지하면 병은 취득한다. 자, 갑이 통지하면 취득한다. OX, X 수익어사 표시해야죠. 누가? 병이 누구에게? 을에게 수익어사 표시해야 취득하는 거지. 갑이 통지해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1번 X, 2번 을은 주어. 누구? 을은 또 나왔네. 갑병 무효. 자, 갑병 무효. 갑병 무효. 계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자, 갑병 무효가 돼도 을은 무효를 가지고 을은 병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치? 그래서 을은 갑과 병의 무효라는 걸 알았더라도 병의 지급 요건을 뭐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2번. 자, 3번 갑니다. 자, 을이 병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주어. 지급하지 않으면 끊고 누구? 병은. 자, 수익자는 뭐 없고? 해제 없고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이렇게 하지 그지 자 4번 갑니다 병의 권리가 확정된 후 끊고 갑이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수익어사 표시했다더라도 요약자와 낙약자는 자유롭습니다 근데 임의로 변경 못하는 자기들끼리 임의로 합의로 변경 못하는 것이지 하자가 있다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을의 병에 대한 지급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자 을이 병에게 지급 안 하면 갑은 해제하려면 병의 뭐 동의 없이 무수롭게 자유롭게 그치 그런 것 같아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12번 12번 똑같습니다 갑이 을에게 팔고 을은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자 줄 쳐야 되죠 12번 병은 항상 요거 나오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병이 을에게 수익어사 표시하였다. 출칩니다. 그거. 그래서 수익어사 표시했다. 그죠? 자, 틀린 것 3번으로 가는데, 틀린 것 3번으로 가는데, 갑이 을에게 다른 이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을은 병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자, 만약에 갑이 안 주면은 을은 누구에게? 갑이 안 주면 을은 누구에게? 병에게 주는 걸 무슨 절 거절 할 수 있다. 그걸 뭐라 그러노? 동시행. 그래서 3번은 틀린 게 갑이 을에게 뭐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누구 을은 병에게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런 거 챙겨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제3자를 위한 게 그죠?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하고 넘어갑시다. 13번 갑니다. 13번 똑같다고. 그러니까 구조 문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지문 확인하고 제목 시스템. 제목이라는 건 다른 말로 여러분 머릿속에 들은 무슨 템?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쟁점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한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을 보면 쭉 이제 쟁점을 기억, 쟁점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거 경우 땅이 땅에 쭉 하고 뭐 경우는 경우를 가지고 판단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경우는 항상 뭐다? 요거 지문과 관계 있는 조건, 쟁점. 지문과 관계 있는 무슨 점? 쟁점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맞다 틀리다는 언어가 경우 뒤에 거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경우 뒤에 걸 가지고 어떻다? 빨리. 있다, 없다. 그지? 있다 해야 되는데 없다 있다 뭐 했다? 틀렸고 있다 있다 하면 뭐다? 맞다 이렇게 하는 거지. 맞습니까? 예. 경우 하고 또 뭐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한다고. 경우를 가지고 경우를 어떻게 조건을 내거느냐에 따라서 있다가 될 수도 있고 없다가 될 수 있지. 맞습니까? 예. 그렇다 그제 문제 유형. 자, 그럼 13번 한번 가겠습니다. 286페이지 13번. 자, 어른. 갑 소유주택을 매수하면서 대금은 갑이 대여금 채권자 병에게 지급하기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고 병은 수령 의사 밝혔다. 줄차야 되죠. 어디 줄차야 되노? 철생. 병은 수령 의사를 밝혔다 하면 수익 의사 표시 했다 안 했다? 했다. 자, 옳지 않은 것 이렇게 갑니다. 자, 근데 어쨌든 자, 근데 갑주택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갑의 과실로 이행불능. 자, 갑은 누굽니까? 매도인이죠. 매도인의 잘못으로 이행불능. 자, 어디다 똥, 이건 자, 경우에서는 간단하게 무슨 불능이 된 경우? 이행불능. 자, 자, 그럼 자, 고개 들고 이행불능. 무슨 불능? 이행불능. 자, 당사자, 누구? 어른 해제하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죠? 맞습니까? 예. 어른. 자, 그 다음 또 어른 병에게는 이행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치? 자, 갑의 과실로 이행불능, 어른 병의 동의 없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맞죠? 해제하면서 어른 갑에게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죠? 자, 그 다음에 갑과 병은 갑과 병, 갑병. 요 갑병 취소된 경우. 자, 갑병이 뭐 된 경우? 취소된 경우. 갑병 취소 계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럼 여기서는 취소된 경우, 경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죠? 자, 취소된 경우, 취소되더라도 갑과 을의 계약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게 진행한다. 그 다음에 3번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을의 사기로 취소된 경우. 자, 을의 뭐로? 사기로. 자, 그러면 을이 누구에게 사기하냐면 갑의 사기로 취소됐다. 취소 효력은 누구에게도 미친다? 병에게도 미치지만 됐습니까? 예, 병에게는 미치고 을의 잘못으로 이행 못하게 되었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렇게 가죠. 만약 병은 을에게, 갑도 을에게 뭐 이렇게 가겠죠, 그죠? 자, 취소된 경우 병은 알았건 몰랐건 병은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을 수 없다. 그죠? 만약 병이 을의 대리인으로서, 자, 병이 을의 대리인다. 그럼 병이 기망했다. 누가 기망했다? 병이 기망했다. 을을 뭐하여? 기망하여. 병이 뭐했다? 기망했다. 병이 뭐 했다? 기망했다. 누가 기망한 거랑 마찬가지. 갑. 갑이 본인이지. 병이 갑의 뭐라면, 대리라면, 병이 기망했다. 누가 기망한 거랑 마찬가지. 갑. 그러면, 어른, 갑이 알았든 몰랐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병이 갑의 대리로서 을을 기망하여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끊고 항상 경우 나오면 끊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을은 병의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도 뭐 있다. 취소도 누구한테 한다? 취소도 누구에게? 갑에게. 그죠? 갑 또는 누구에게? 병에게. 본인과 대리인에게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자, 5번 짱 중요. 5번 때문에 문제 풉니다.
갑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을은 병에게 대금 일부를 지급했다더라도 자 갑의 잘못으로 자 처음에 이행했는데 어쨌든 일부는 이행했다. 얼마는 이행했다? 일부. 근데 갑이 갑의 잘못으로 무슨 죄? 해제 하면은 자 어쨌든 병은 받았다. 절대로 돌려주는 경우 없고 돌려줘야 되면 누가 돌려준다? 갑이. 그치. 그래서 다시 합니다. 5번 갑의 채무불이행으로 유의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어른 병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했다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어른 병을 상대로 돌려달라 할 수 없다. 없고 만약에 돌려줘야 되는 건 누가 돌려준다? 갑이 을에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30번, 17번 한번 봅니다. 288. 288페이지 17번. 자, 갑을병. 병을 수익자로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갑을병 딱 나오면 빨리 순서대로 아까 여러분 순서대로 이렇게 뭐 갑을병 이렇게 가는 건지 때로는 어떻게 을갑병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이렇게 신경 바짝 써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통 우리가 매매할 때 갑은 누구고 매도인이고 을은 누구 매수인인데 그지? 아까처럼 을이 무슨 을의 누구 집을 누구에게 갑에게 매매하고 이 갑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있다 이러면은 굉장히 어떻게 피곤해진단 말이지 이게 그런 거를 잘 갑을병 나왔을 때는 그걸 빨리 거의 대부분 줄 세운다 갑을병 10개 중에는 8개는 무슨 병으로 간다 갑을병으로 간다 이게 그럼 요것도 딱 보니까 뭐를 위한 계약인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무슨 병이다 갑을병이다 그죠 예. 하고 자 4번으로 가는데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갑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자 여러분 아까 있죠 요 뭐 갑에 의해서 취소된 을에 의해서 취소됐던 간에 그 다음부터 을부터 을은 누구를 누구에게 병에게 이행할 의무가 없다 그걸 병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행할 필요 없고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거 말 거지 뭐 이행할 필요는 없고 뭐 할 수 있다 대항을 빨리 해. 대항은 할 수 있다 대항은 한다는 말은 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여러분 대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뭐로 바꾸냐면 주장으로 바꾼다 자 어쨌든 갑의 잘못으로 갑의 착오로 뭐 됐다? 취소됐다고. 그러면 을은 누구에게 취소를 가지고 누구에게 취소를 누구에게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치? 아까 있다 없다는 상황에 따라서 있다가 없다도 된다. 이게. 여기서는 아까 이행할 필요는 없다. 근데 대항할 수는 있다. 그치? 그래서 4번, 17번에 4번. 갑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병은 착오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거꾸로 여기는 병은이다, 주어. 무슨 은? 병은 보호받는 제3자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속한다 하니까 OX, X. 이렇게. 작년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해지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여기서 제3자를 위한 계약 지금까지 한 거 위험부담 무슨 부담? 위험부담 제3자 그 다음 무슨 이행항변권? 동시행 자 그러면 여러분 그죠? 이 동시행항변권은 동시행항변권은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동시이행 이냐 아니냐 요거 가지고 내고 그 다음에 동시행 뭐 요건과 뭐 효과를 가지고 내는 거지 그러면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것은 무슨 자기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 무슨 방위 상대방이 뭐 할 때까지 이행할 때까지 그러면 자 여러분 아까 요 끝에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끝에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있다가 나오려면 앞에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했노?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무슨 기가 도래? 이행기가 도래. 이런 단어가 들어있거나. 안 그러면 선이, 먼저 이행해야 되는 경우에. 처음부터, 여러분 마스크 올해, 그죠? 연초에 마스크 기할 때는 뭐부터 먼저 주고? 마스크 나중에 받잖아요. 그래, 그걸로 인해가지고 뭐 당한 사람도 많다? 사기 당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쨌든 물건이 기할 때는 뭐 먼저 이행하고 물건 나중에 받는다. 그걸 무슨 의무가 있다? 선이행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 돈 먼저 주기로 했는데 아이 그 사람이 지금 뭐 할 것 같다? 부도가 날 것 같고 막 그 공장에 뭐 가압류 가처분이 막 들어오고 이런다. 나중에 그 사람이 약속 못 지킬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그럴 때는 가압류 가처분 그거 뭐 해라? 없애라. 그러면 내가 약속대로 돈 주겠다라고 동시에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법률적으로 그렇다고. 무슨적으로? 법률. 우리는 지금 법률적으로 따진다고. 감정적으로, 느낌적으로, 인간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근데 선의행 의무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거절한다 못한다? 원칙. 선의행 의무가 있으면 원칙 거절한다 못한다? 못하지. 이행해야 되잖아요. 그냥 선의행 의무가 있다. 끝에 무슨 절? 거절, 이행해라고 하면 거절할 수 없다. 그죠? 근데 선의행 의무가 있다더라도, 자, 여러분 선의행 의무가 있다. 상대방이 이행 청구한다. 뭐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맞습니까? 예. 근데 선의행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됐습니까? 상대방이 무슨 악화? 그렇지. 채무 악화. 상대방은 나중에, 그럼 내가 먼저 돈 주고 물건 나중에 받기로 하는데 나중에 받기로 한 물건에 뭐가 붙어 있다? 가가가가 붙어 있다 했잖아.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런 게. 그걸 무슨 악화? 채무 악화. 요 단어 그대로 있다. 그지? 무슨 악화? 채무학과. 또 이행이 곤란한 무슨 사유? 현저한 사유. 요거 잘 냅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무슨 유? 가압류, 뭐 가처분, 가등기 이런 게 붙어있다.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똑같아도 안에 문장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아까 있죠. 경우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있다가 될 수도 있고 뭐 없다가 될 수 있죠. 그거 터득하면 문제 풀이 끝나본다. 그럼 여기는 아까 요건에는 거절할 수 있다 하려면 무슨 기가 도래? 이행기가 도래라는 단어가 있거나 무슨 악화? 채무 악화,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 가압류, 가처분 하면 무슨 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 선이행 의무가 있고 이런 채무악화, 이행곤란, 가압류, 가처분 이런 단어가 없으면 뭐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잘 내는 게 있죠. 무슨 지체 중에? 수령지체 중에. 무슨 지체 중에? 수령지체 중에. 자, 이행 제공이 무슨 단? 이행 제공이 중단. 그 다음에 재차 제공 없이. 이미 이전에 제공한 걸 가지고 다시 이행 청구하면은 무슨 청구? 이행 청구하면은 상대방은 무슨 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거절할 수 있다 하기 위해서는 어디가 중요하노?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행 제공이 무슨 단, 중단, 재차 제공 없이 이미 이전에 제공한 걸 가지고 이행 청구하면 여전히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없다 되려면은 이행 제공이, 무슨 제공이,
이행제공이 뭐 계속되고 있으면 뭐 되고 있으면 계속되고 있는 경우는 무슨 절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간다고. 그럼 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지. 요거 요거 수령 지체 중에서 동시행 나오면 뻔하다고. 더 이상 없다고. 요건은 그다음에 효과는 효과에서 주로 내는 건 무슨 자이면은 동자이면은 상계할 수 없고 그럼 항변권이 붙은 채권자가 하자 있는 채권자가 야 퉁치자 상계하자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치? 그런 거 없다. 있다 없다 굉장히 중요하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요건 갖추고 있으면 당사자가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주장하지 않아도 주장해야만 효과가 발생한다 하면 OX, X. 그치? 주장하지 않아도 모르고 있어도 그런 거. 그런 거 가지고 낸다고. 그 다음에 동시행 항변권 소멸 나오면은 딱 한 개밖에 없지. 무슨 게? 경계. 그렇지. 그런 거 자꾸.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무슨 부담? 위험 부담. 제3자 하면 벌써 세 개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해제 이제. 계약법은 그렇게 딱 나온다고. 그 동시행 위험 부담 제3자 해제 해지만 딱 지고 있어도 계약법 절반. 거기서 매매 임대차. 그렇게 자꾸만 접근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해제해지에서는 여러분 또 조심해야 될 게, 그치? 해제해지에서는 조심해야 될 게, 그치? 해제해지에서는, 그치? 해제는 몇 개가 있노? 세 개. 꼭 기억했는데, 해제. 법정 해제, 약정 해제. 어? 요거는 한 사람이 하는 거고. 법정 해제, 약정 해제. 요거는 몇 사람이? 한 사람이 형성권. 일방적으로 하는 거잖아. 그럼 요 법정 해제는 무슨 반 했을 때 위반. 약정 해제는 자기들끼리 처음부터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무슨 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라고 정해 놓은 거지. 그지? 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몇 사람이? 한 사람. 형성권. 단독행위. 하면은 요 두 개. 그다음에 두 사람이 야 계약 진행하다가 야 없었던 걸로 하자. 해제 계약. 다른 말로 합의 해제. 요거 꼭 기억해야지. 그지? 그럼 요거는 원칙적으로 요 법정 해제는 위반하면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해제권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뭐 후에? 최고 후에. 그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법정 해제는 채무불이행인데 채무불이행 4개가 있거든. 약속 어긴 거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 채권자지체 이렇게 있다고. 배운 거 있잖아, 그지? 이제 그거 설명 선생님 꼭 다시 해줘요. 안 된다. 막판이잖아, 그지? 그럼 어쨌든 채무불이행 하면 4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행지체가 날짜 넘겼을 때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제권이 즉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우리 법은 한 번 더 뭐 하고 확인하고 뭘 준다? 기회. 그 뭐 후에? 최고 후에. 그래도 이행 안 하면 비로소 해제권 발생하고 해제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순서가. 그래서 어쨌든 요거 최고. 그 다음 돈 돌려줄 때 이자. 무슨 배상? 손해배상. 요 세 개. 법정 해제는 뭐 최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냥 원칙. 이자 붙이고 무슨 배상 있다? 손해배상 있다. 약정은 뭐 없이? 최고 없이. 자기들끼리 정한 사유 발생하면 해제할 수 있고 이자 붙이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고 해제 계약은 합의 해제는 뭐 최고 없고 이자 없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요거 잘 나온다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잘 나오냐 하면은 요 세 개는 몇 개 없이 세 개 없이 무슨 시 즉시 해제 요거
요 세 개는 이행불능. 무슨 불능? 이행불능. 미리 거절. 그 다음 이행 제공해도 이행할 수 없음이, 이행할 수 없음이,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없음이, 객관적으로 무슨 백? 명백 한 경우, 이런 경우는 몇 개 없이? 세 개 없이. 1. 뭐 없이? 최고 없이. 2. 무슨 제공 없이? 이행 제공 없이. 3. 무슨 기 기다리지 않고? 이행기 기다리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무슨 시? 즉시 해제. 뭐 이런 거. 요거 하고, 아까 이야기했잖아. 우리 지금 한 거 무슨 이행? 동시행에서는 아까 관계 있는 거 없는 거 요건과 효과 소멸, 그지? 그 다음 위험 부담, 양쪽 다 잘못, 아무 일이 없었던 거 채무자주의, 매수인 잘못, 뭐 이행 청구, 매도인 잘못, 요는 이행불능, 해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 다음 제3자 계약, 그 다음 요 해제해지, 요거 딱 치고 있으면 5개, 10개 중에 5개라고 계약법. 그 다음 매매 임대차 하면 일곱 여덟 개 간다고. 많이 할 필요 없다. 계약법 볼건 치고, 그 다음에 물건, 용익 물건, 담보 물건 딱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점유권 이런 식으로 자꾸만 접근해 나가면 60점 맞을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요 해제지는 요거 하고, 최고가 필요한가 안한가 하고, 요거 하고 가리키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548조 제3자의 해제시, 해제시 제3자의 권리는 뭐하지 못한다? 해하지 못한다. 해하지 못. 이거 여기 해제했을 때 이미 제3자에 가버렸다. 제3자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거 물권유. 무슨 유? 물권유. 그지? 요거. 요거 딱 나오면 요거 딱 나온다고. 왜? 사법시험에도 굉장히 잘 출제하거든? 사법시험에도 나오고 중개사에서도 어려운 문제에 해당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알면 그냥 그저 주워먹는 거라고. 물권유와 물권유는 그대로 뭐 갑과 을이 양당사자가 해제가 돼도 이미 물권유 병한테 갔다. 여기는 자기들은 복귀해도 여기는 그대로 뭐다? 유효고 복귀하지? 받는다. 그걸 뭐 보호 받는다 이렇게 하다. 물권유 등기된 자 대항력 갖춘 무슨 차인? 임차인.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한 감유 가처분권자 이렇게. 요건 무슨 유? 채권유. 보호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요 사람도 무슨 기? 복귀.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노? 요걸 어떻게 표현하노? 요걸. 지금 하는 거 알짜배기다. 알짜배기 됐습니까? 이 물권유를 어떻게 하노? 보호? 받는다. 소급 효과? 미치지 않는다. 가르쳐 줬잖아요. 무슨 회복? 원상회복? 의무 없다. 그 다음에 당사자가 주어 무슨 자가? 당사자가 요 물권유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거꾸로 뭐 제3자가 자신의 권리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채권유는 거꾸로 보호받을 수
없다. 소급효가 미친다. 원상의 의무가 있다. 당사자가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제3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거꾸로 간다고. 그럼 채권유는 어떻게 해? 미등기 매수인. 미등기 매수인. 채권을 양수한 자. 원자 채권. 그 다음에 뭐? 대항력 없는 임차인. 채권에 대한 감유 가처분권자. 요건 무슨 건? 채권. 여기는 뭐? 물건. 그치? 그럼 요 네 개인데, 그 다음 요, 요서 또 요즘 잘 출제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토지 매매 해제 후,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매수한 자. 요 뭐 신축자거나 매수한 자는 뭐 이 토지 해제와 아무 관계가 없다. 요거 조심한다. 요거는 어쨌든 여기에 하는 뭐 여기서 이야기하는 무슨 자가 아니다. 제3자가 아니다. 되겠습니까? 요거 잘 된다, 요거. 되겠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 칠판은 치우면 안 되겠다.